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사는 강원도 천 아줌마입니다. 고추 잡채를 피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먼저 소고기 갈아진 걸 팬에 넣고요. 스테이크랑 그 베이비립 구울 때 뿌리는 시즈닝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청양고춧가루 그리고 마늘을 넣고 먼저 볶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감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채 썰어서 넣었어요. 자, 그리고 진간장 2스푼 넣고요. 골고루 간이 잘 배도록 휘휘 저어서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면 준비해놓은 피망을 이제 넣어줍니다. 비타민 캡슐이라고 불리우는 피망은 파프리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파프리카는 천연 비타민C가 딸기의 2배, 오렌지의 4배, 키위의 6배, 사과의 41, 와 41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혈압, 심근경색 등을 예방해주는데요. 피망의 그 독특한 향을 내는 파라진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성분은 우리 몸에 피가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피망에 비타민 A, B1, B2, C, D, P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가지고요. 이러한 풍부한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돕는다고 하네요. 와, 대박! 피망 파프리카가 이렇게 효능이 좋을진 전혀 몰랐는데요. 피망 100g당 25kcal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이어트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진짜 효능도 좋고 영양 많고 맛있는 피망 파프리카 요리 많이 해서 드세요.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게세마리 소스하고 제가 아까 청양고추 조금 더 넣고요. 그리고 후추 조금 뿌렸고요. 그리고 참기름하고 참깨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